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에 말이죠. 그 ABC 그 방송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진행자는 바브라 월터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출연자는 누구였냐면 그때의 미국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이끌고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끌어낸 노먼 스와츠코프 장군이었어요. 아시죠? 생각나시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노먼 스와츠코프는 별명이 스토미 노먼 별명, 또 다른 그 별명이 베어, 곰입니다. 바브라 월터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스토미 노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웃었죠. 바브라 월터스가 또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자 이 장군은 뭐라고 대답했나?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노먼 장군은 남자에게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가슴에서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에게서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자녀의 가슴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아니,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게 되면은 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슬퍼한다, 한탄하고 비통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그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하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고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게 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갔잖아요. 야곱이 정말 그런 줄 알고 37장 34절 3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 느끼는 고통과 슬픔, 애통입니다. 물론 우리는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삶의 역경과 들이닥친 슬픔으로 인해서 애통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서퍼링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기도 합니다.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애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애통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단절시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통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죄로 인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그렇게도 주님께서 워닝을 주셨는데,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 나태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내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자신했겠죠. 그러나 그는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새벽 닭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 아내 바세와 죄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들추어내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잡을 얻으려고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해 갔는데 toward the end of the application,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Have you ever been arrested? 잘못해서 구속 당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 잡혀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no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작은 글씨로 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읽지 못해서 그게 뭐라 그랬냐면 If your answer is no, skip the next question. 그렇게 돼 있어요. 놓으면 답이 놓으면은 그 다음 질문을 스킵하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그걸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explain why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because I was never caught 그랬어요. 나는 발각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평상시 같이 내가 일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맡겨주신 일도 다 하고 있으니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You know what?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라졌고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메말라져 갑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요, 또 한 번의 행사요, 형식적인 큐티로 끝나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Spiritual sensitivity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God's presence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때론 우리는 애통하는데 엉뚱한 이유로 애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방성되고 가며 정말 엉엉 울듯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데 에서는 엉뚱한 이유로 애통합니다. 그가 일찍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쟁취하겠다, 자기가 받겠다고 그 팥죽을 사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맏아들에게 베푸는 축복 그가 받아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너 이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해서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 요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엄마하고 같이 짜가지고서는 에서같이 꾸미고 들어가서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그가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뒤늦게 온 에서가 들어가서 이제 나를 축복하소서 했더니 눈이 어두워진 이미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아버지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다 했는데 이미 다 축복했는데 또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갔구나 해가지고 그때 방성대곡을 하면서 아버지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을 해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위로가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이유로 애통하는 것이었죠.
에서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방송되고 가면 방송되고 갈수록 에서의 마음속엔 분노가 더해갑니다. 원망이 더해집니다.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애통했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장자권을 나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했어야 됐는데 마치 잡혀가지고 끌려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지 이러고 있는, 그렇게 해서 한스러워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같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막 기뻐서 노래하고 뛰놀아야 되는데 결혼식 놀이하자 하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장례식에 가면 엉엉 울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저 필요할 때, 졸음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책이 되고 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He wept,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또한 애통했습니다. 자기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바벨론의 고관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동포들이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도 교만해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나라들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오고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 볼 때에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모르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And there is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서 모든 인간은 다 영원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때에는 둘 중에 하나로 판결이 나고 마는데, 생명 아니면 죽음, 용서 아니면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합니다. 이 땅에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밖에 쫓기어지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밝고 빛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애통함은 잠시고 그 애통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영원무궁합니다.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잠시고 그러나 애통할 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밖에 쫓기워져 슬피 이를 갈며 고통하게 되는 그날은, 그때는 영원에 이어집니다. 월터 빈겔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자기 아들과 함께 경험했던 것을 책에 적어서 넣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 매튜, 이 아이가 만화책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한 번은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쳐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 월터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리턴하게 만들고 도서관 직원에게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야단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이듬해 여름에 또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만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책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월터는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매튜, 너 지금까지 아빠가 너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것 알지?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꼭 가르쳐야 되겠기에 너 매를 맞아야 되겠다.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 손을 들어서 호되게 다섯 번을 내려쳤습니다. 어린 아들 매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때린 후에 일으켜 세우고 너는 이 방에 남아서 반성하며 시간을 보내라. 아빠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오자마자 아버지 월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난 이 아버지는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 매튜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아버지와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그때 아버지에게 맞은 매가 그렇게도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대답합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모든 죄에 얽매였던 우리의 심령이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얽힌 그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면으로는 늘 떳떳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면서 심령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은 치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뜨겁게 쬐어 내리는 태양 밑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름 땅이었지만 비가 쏟아지면서 그 땅이 적시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땅 같았었는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졌던, 굳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심령에 애통하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 하나님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로 변화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또한 도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Comfort, 힘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우리들이 애통하는 심령에 더해 주시는 위로부터 나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죄의 확신으로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The General Norman Schwarzkopf, 그는 키가 6'3였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240파운드. 정말 그의 첫 인상은 Stormy Norman, 폭풍의 장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브라 월터스가 그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Generals don't cry and generals don't get tears in their eyes. How about you? 그랬더니 General Norman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Oh yes, I do cry. 하면서 한 말이 Frankly, any man who doesn't cry scares me a little bit.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노먼 장군이 한 얘기가 I don't think I would like a man who was incapable of enough emotion to get tears in his eyes every now and then. And that person scares me because he's not a human being. 노먼 장군은 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충분해서 그 눈에 눈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를 두렵게 만든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강인하고 자기 의지력이 강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 누르고 자기의 속모습을 다 감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트러스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 애통의 눈물이 우리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품어주십니다. 팔복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약한 것이요,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